안녕하세요, 비밀이야입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이태원에 위치한 독특한 일식 레스토랑 쿡투게더입니다. 쿡투게더는 일본식 숯불구이 중 하나인 이로리를 기반으로 일식과 양식이 결합된 개성 있는 레스토랑입니다. 멋진 건물 외관과 작품과도 같은 자개를 볼 수 있는 인테리어 등 훌륭한 하드웨어를 갖춘 곳인데요. 인당 30만원이 넘는 가격이지만 그에 걸맞는 최고의 식재료들의 향연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김영욱 소믈리에도 같이 계셔서 네. 야, 이것 좀 비싸겠다 이거. 아니 지금 여기 인테리어 보면 기물을 떠나서 지금 여기 마감을 다 이렇게 해놨잖아. 유리 저런 것도 다 옛날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2013년이 사실 보드에서는 좀 비가 많이 와서 안 좋은 빈티지로 알려져 있잖아요. 반면에 샴페인에서는 굉장히 좋았던 빈티지 중 하나로 특히 과일의 아로마틱한 느낌도 잘 살릴 수 있어서 향 진짜 좋네. 일단은 산도가 되게 좋아서 시장적으로 보세요. 지금 너무 좋네. 입에서 침이 막 고인다. 근데 진짜 유럽 빨리 가야 되겠더라. 와인이 점점 없어지더라고. 올해 내년 뭐 이 정도면 거의 끝이야 내가 보기엔. 파리는 거의 끝장난 상태고 이제 시골도 뭐 금방 얼마 안 남았어요. 첫 번째 음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름에 계절감을 나타낸 참외입니다. 뚜껑 살짝 열어보시면 안쪽에 훈연한 가리비와 왕우럭 속에 참외로 만든 백회, 방아잎 오일 들어있습니다. 젓가락으로 가볍게 드시면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거 미로가 있으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로가도 많이 들어갔네. 이번 요리는 언뜻 보시면 계란찜처럼 뭐야? 보이시지만 흰콩 백태만을 사용한 두부 요리입니다. 아 이게 지금 겉을 보면 이런데 속에 이게 지금 두부인 거지? 이제 계란찜 같지만 두부인데 완전 커스터드 크림 같은 그 위에 젤리 같은 게 있어서 되게 감칠맛이 엄청나. 아 이거 간도 좋고 어디서 고소함이 올라오는지 모르겠는데 버터 같은 느낌이 두부인지 계란인지 아리까리야 솔직히. 그냥 이게 뭐 계란인지 모르겠지. 계란이라고 생각하겠지. 오늘 준비해드린 사시미는 인어 준비해드렸고요. 가장 왼쪽 뒤쪽에 보이시는 말랑말랑하게 생긴 것이 특수 부위 부레입니다. 부레는 마지막에 깨소스 곁들여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뱃살, 등살, 껍질, 부레. 자 일단 소금 찍어서 아 껍질이 아니네. 껍질이 아니고 배바지살이네. 오늘 준비해드린 튀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측에는 제주도에서 온 오크라, 좌측에는 곶당어입니다. 드시는 순서는 오크라 드시고 하모 순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요건 지금 오크라 튀김 산초 소금이랑 먹으면 됩니다. 여름의 제철인 갯장어 산초 소스에 먹으면 됩니다. 튀김을 좀 더 깔끔하게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튀김 옷이 덴뿌라 느낌은 아니고 그래도 아니고 뭔가 맥주 같은 뭔가 기포가 들어간 맛 약간 피시앤칩스 쪽 맞아. 계열 맞아. 맛있는데 하모 맛은 안 난다. 맞아. 너무 무거워. 하모는 튀김에 의미가 없어. 하모 튀김 뭐 아나고랑 뭐가 달라. 아나고까지도 아니야. 그냥 생선 튀김이란 느낌. 제가 귀부와인의 샤토 시드로의 리옹드 시드로 2016년과 아기반 요리를 페어링해드리고 있어요. 프랑스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페어링 중에 하나가 푸아그라랑 소데르마인 페어링이에요. 그리고 아기관이 바다의 푸아그라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거기에 짭조름한 고등어와 매콤한 소스가 얹어져 있는데요. 한국식 푸아그라 페어링을 준비해봤습니다. 귀부와인이라고 그러는 거는 귀하게 썩었다라는 뜻. 영어로 노블 와트라고 하기도 하고 보트리티스 시네리아라는 균이 포도에 앉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수분을 다 빨아들여 쪼그라뜨려. 당연히 포도에 수분이 빠지면 당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당도가 높은 알이 남는 거고 귀부와인으로 만들어야 단순히 당도만 있는 게 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부와인 유명한 게 프랑스의 소테른. 소테른에서 제일 유명한 게 샤토 디캠. 그 옆에 바자게 끌리망 그다음에 뭐 소테른의 리우셋, 쉬드로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은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에 있는 리슬링으로 만든 귀부와인 모젤, 나헤, 라인가우 또 하나가 헝가리로 넘어간 토카이 토카이 아스 에센시아, 토카이 에센시아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디저트 와인 3대 기부 와인이에요. 아이스 와인이라고 하면 독일에서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스 와인이 보면 정말 싼 거부터 비싼 거 많잖아요. 진짜 아이스 와인이라고 그러면 뭐냐면 나중에 얼리는 게 아니고 포도가 나무에 달린 상태로 알이 얼어야 돼요.
어떤 데는 영하 7도 막 이렇게까지 얼려야 수확을 한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차가운 상태에서 수확을 해야 되고, 기부하고 아이스 와인에 뭐가 더 위냐. 일반적으로 좋은 아이스 와인 만드는 데들은 기부 와인이 된 거예요. 독일의 기부 와인 등급이라고 보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단도가 있는 와인이면 카비넷 살짝 달고, 슈페트레제 좀 달고, 아우스레제부터 이제 디저트 와인 같이 달죠. 그 위에 베렌아우스레제, 트로켄베렌아우스레제가 있어요. 근데 트로켄베렌아우스레제가 독일 와인의 끝판왕인데, 아우스레제는 뭐냐면 베렌아우스레제 정도 되는 게 언거예요. 이번 요리는 참담으로 훈련한 고등어와 아기간이고요. 숙성한 단맛을 체내로 끌어올린 레드 자몽이 고등어 아래쪽에 있습니다. 갈색기는 갈색기. 이건 사실 일식과 양식 중에 어디에 더 가깝냐고 하면 지금 일식으로 좀 더 가까운 거지. 근데 고등어 지금 딱 보면 텍스처가 죽이네. 그렇죠. 진짜 지금 좋은 고등어고, 나만 이렇게 준 거 아니지? 제일 좋은 고기 그냥 줬는데? 잘 익혔어. 소스가 살짝 뭔가 매운 맛이 있지? 맞아 맞아. 일본식 소스 같은데 거기다가 라면 소스인 것 같아요. 맛있다는 얘기네. 연 비워주네. 맛있다. 고기랑 먹으면 너무 맛있다. 이 소스 배우고 싶다. 오늘 앞쪽 1호리에서 부어드릴 식재료 올려드렸습니다. 가장 왼쪽부터 공화에서 온 은어, 의령에서 온 메추라기, 그리고 랍스타와 채끝 등심입니다. 와사비는 맵진 않으셨어요? 간장은 다시마 간장입니다. 전반적으로 볼 것도 많고 그러네. 손 진짜 너무 많이 가고. 나는 지금 성게를 먹기 전에 이미 김이 눅눅해졌어. 옆쪽에 보이시는 캐비어는 가장 좋은 임페리얼 등급 준비해드렸습니다. 옆쪽에 보이시는 벨루가 보드카는 다른 보드카와는 다르게 쌀과 꽃 추출물이 들어가고 발효 과정을 거쳐 맛과 향이 느껴지는 보드카로 유명합니다. 작은 스푼으로 캐비어 맛을 살짝 보시고 캐비어를 보드카에 전부 넣고 섞지 말고 한 입에 원샷 하시면 되는데요. 안쪽에는 파멘즙, 아보카도 오일, 딜 사용하였습니다. 시베리안 다이리 품종이고, 러시아는 단 한 번도 캐비아의 주요 생산국이었던 적이 없어요. 임페리아는 등급은 사실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등급은 그냥 자기들이 만든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어, 맞아. 네? 네. 뭔가 바삭한 고기 아쉬워요. 이기갈의 에르미타주 블랑 2018년 빈티지입니다. 네. 이 에르미타주가 론 최고의 레드 와인을 생산하는 곳인데요. 한 해 10% 정도만 이 화이트 와인을 만들어요. 우리 잘하게 생기셨어요. 러스터는 이제 내일 활로 받고 있어가지고 미디엄 레일로 이제 구워드렸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조금 더 부드러운 식감하고 녹는 식감을 느낄 수 있어가지고. 숯불에 구운 랍스터고 시소하고 고추 양념을 같이 넣어서 먹으라고 합니다. 맛있겠다. 네. 이 랍스터는 조금 애라다. 텍스처가 완벽하지도 않고, 랍스터 맛이 잘 살지도 않고. 랍스터의 문제가 랍스터 맛도 진하지 않은데? 아, 왜냐면 내가 요번에 프랑스 가서 너무 맛있는 랍스터를 많이 먹은 거야. 블루 랍스터가 달라. 랍스터 집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는 생강과 당근으로 만든 소스고요. 위쪽에는 호주 윈터 트러플입니다. 설탕 대신 이제 단맛을 이제 만들려고. 내가 당근 안 좋아하는데 소스 맛있네. 아, 이거 당근이라는 느낌이 안 들어. 안 들지 사실. 배추라기는 의령에서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유명한 게 마늘이 돼서 마늘을 먹고 자란 배추라기고요. 바깥에는 이제 간장하고 표고버섯으로 만든 양념으로 짜찍하요. 다리는 조금 더 많이 세게 익히고요. 다듬살은 이제 미디엄으로 구워드립니다. 네네. 야나기야라고 나고야 쪽에 있는 투스타 식당인데 야생 요리로 하는 거거든. 은어니 사냥 이런 거 하는데 이렇게 이로리 같은 이런 걸로 딱 그거 하거든. 나도 뭐 얼마나 맛있게 했는데 맛있어. 할 말이 없어. 먹었어? 멧돼지 먹었어. 할 말이 없어. 맛있어. 메추라기는 체리를 같이 준비했습니다. 새콤달콤하게 입가심처럼 드셨습니다. 그레이스 가야가타케 2017년 빈티지 준비했습니다. 레드와인의 포도 품종은 미스카 벨리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머스켓 패밀리의 레드 품종입니다. 지금 향 되게 독특. 아니 진짜 약간 포도주스 같은 향이다. 맛이 뜨거워. 고기 이런 것도 훨씬 맛있네. 은어하고 같이 드실 곁들임은 제주도 레몬이고요. 옆에는 다른 고에다가 이제 레몬 피클을 준비했습니다. 부메보시에 물을 하나도 넣지 않고 만든 육수고요. 위쪽에는 바닷바람에 말린 수연소면과 청주에 찐 전복, 가나다와에서 온 식용 근입니다. 파스칼 클레망의 메르소 레나르보 2017년 빈티지입니다.
파카엘 슬레망이라는 생산자가 정말 지금 이라크 메르소에 투자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 사람이 메르소의 신이라고 불리는 호시드리의 제자예요. 누가 만들었냐가. 맞아, 브로건은 무조건 누가 만들었냐. 무조건. 나는 사실 모든 음식을 먹을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비슷한 음식으로 가장 맛있게 먹었던 거랑 비교가 돼. 야날리야 내가 아까 계속 얘기하지만 생각이 나는 거지. 근데 나는 국부찌가 뭐 어떻게 해? 빠고 와야 돼. 아니, 너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근데 난 이거보다 더 맛있는 거 먹어본 거야. 앞전에 아기 간식을 맛있게 드셨다고 하셔가지고 고기랑 어울릴 것 같아서 같이 준비했어요. 까르피네토의 물랭베키오 2010년 벤티지 준비했습니다. 까르피네토는 이탈리아 토스카나의 유명 와이너리고요. 비노노빌레 디 몬테푸치아노라는 와인을 오랫동안 만들던 집안인데요. 이 와인 슈퍼 토스카나 와인입니다. 네, 이건 지금 한우 체크를 네, 이렇게 구웠습니다. 옆에는 레몬 피클을 준비했습니다. 아, 네네. 한두만 주고 눈에 말이야. 근데 이게 봐봐, 지금 고기 온도도 낮고 저기 하는 동안에 온도도 다 떨어지고 맛있는데 특별하지가 않은 거야. 이로리의 한 장점이. 아 근데 이거 되게 괜찮다. 이 레드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데. 서비스인데요. 고구마 소프레 딱 구워가지고 오늘 한번 맛보시라고 감자 드시고 그 다음에 드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홍감자고요. 홍감자의 특징은 고구마처럼 이제 크리미하니까 후연 소금, 파메산 치즈하고 이제 버터를 준비했고요. 숯불에 구운 감자에 팔미지아노 레지아노 치즈. 맞아. 후연 소금. 자, 이거는 여기서 이제 서비스로 내준 디시인데 고구마에 버터 그리고 캐비어입니다. 이 조합이 의외로 괜찮은 이제 다니엘 형님 레시피인데 여기서 한번 재현해 줬습니다. 앞서 사시미 때 드셨던 민어의 가마살입니다. 여기서 뭐 이렇게 끓이는 거예요? 국물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거 사오신 거예요? 제작한 거예요? 저 일본에서 사왔어요. 고래를 보니까 자연산놈이네. 식사 올려드렸습니다. 솥밥은 앞서 보여드린 민어 솥밥이고요. 사시미 때 같이 드셨던 민어를 잠시만 푹 끓여서 보양식처럼 올려드렸습니다. 뒤쪽에 보이시는 세 가지 반찬은 가장 왼쪽부터 저희 매장 농장에서 직접 재배하는 시소장아찌, 중앙에는 여름이 될수록 나물이 억세지기 시작하는데 억세지 않은 기름나물, 가장 우측에는 산마늘 김치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좋네. 브루고뉴 랑그로와 랑그독에서 만든 주정강화 디저트 와인이에요. 일본의 루피시아라는 굉장히 전통 있는 브랜드이고요. 좌측에는 향긋한 향이 매력적인 다마스크 로즈, 우측에는 단 향이 일품인 사쿠란보 체리차입니다. 편안한 밤 맞으실 수 있도록 디카페인으로 준비해드렸습니다. 마지막 디저트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한라봄입니다. 뚜껑 살짝 열어보시면 안쪽에 오렌지 향이 나는 조약 그랑 마니에를 들어있습니다. 한 알만 포크로 먼저 드시고 위에 뚜껑을 최대한 세게 즙을 내서 드시면 되는데요. 생각보다 꼬냑 향이 진해서 뚜껑을 최대한 세게 누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드세요. 솔직히 말하면 30만 원이 넘는 가격이라는 거는 진짜 우리나라에서도 손가락에 꼽는 다이닝이잖아. 하드웨어 너무 좋고 서비스 좋고 다 좋고 처음에 음식 너무 섬세하고 잘 나오다가 처음에 나오는 결의 음식들하고 나중에 불을 이용한 음식들하고 이게 너무 갭이 커. 불을 좀 더 잘 이용해야 될 것 같아. 기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계절에 나오는 다채로운 식재료를 한 번에 만날 수 있음은 물론 그 하나하나 퀄리티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전체로 나오는 음식들은 워낙에 복합적인 재료들의 조화나 섬세한 맛도 좋았고 개성과 재미가 있었는데 그에 비해 이로리에서 구워지는 음식들은 다소 단순하고 원재료 그대로 내주는 스타일이라 좋은 대비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밋밋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같은 이로리를 간판으로 하는 일본 나고야 인근의 야생요리 전문점 야나기야 생각이 나기도 했는데 메인에 구워지는 가짓수를 조금 줄이고 좀 더 직선적으로 원초적인 느낌을 살려 구워낸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셰프들의 수준과 하드웨어가 워낙에 좋아서 개성과 매력을 동시에 갖춘 떠오르는 다이닝이 될 것 같습니다.